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답게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하루빨리 진실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작 한나라당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스스로 먼저 제안하지는 못할 망정 야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서버의 로그 기록 파일, 더불어 문제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좀비 PC가 작동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로그 파일을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건 발생부터 종료 때까지 선관위의 대응 일지를 알 수 있는 내부 기록, 장애 보고서, 상황 일지, 작업 일지,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선관위가 의혹을 초래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헌정 질서 파괴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증거물들을 보여달라고 공개, 비공개 접촉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증거물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변명 현장에서 현역 의원의 명함이 나왔는데 그 현역 의원이 누구 있는지 압수한 물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만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범행 당시에 공 씨와 한나라당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그 기록을 경찰에가 있다고 하니까 보여달라, 밝혀달라 했는데 끝내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그 사이버 테러 당사자들에 대해서 수사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경찰은 며칠 전에 검찰로부터 받았던 그 모욕을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이번 사이버 테러 이 분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경찰청장이 말한 그대로 지고와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